해외에서 보면 이게 칭찬에도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You look great. 어, 이거 칭찬이잖아요. You look great 칭찬 아닙니까? 너 대단하다 이런. 너 되게 보기 좋다. 살만한가 보다. 아, 진짜? 어, 나 지금 어, 소름 끼쳤어. You look great이 그런 뜻이에요? 진짜 예쁘면 Oh my god, so gorgeous. So gorgeous so beautiful. 많이 쓰더라, gorgeous.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 그냥 이제 좀 살집이 있고 뭐 그냥 그럴 때는 You look great. 어, 너 맞아. 살기 좋은가 보다. 어. 그치? 아, 아, 너 관리 안 하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그 아, 너 미묘한 보기 좋다. 차이가 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최소라고 합니다. 아, 어떡해. 저 사실 엄청 떨려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점심만 먹고 왔어요.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들어올 때는 우리보다 막 우리가 어우,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아니 저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 약간 좀 시크하시지 않을까. 시크한 모드로 가볼까요? 아 그러니까 약간 해보세요. 어 눈빛이 바뀌시네. 야. 아니 그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아 근데 방송에서 한 번도 소라 씨를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TV 출연하는 게 도전 슈퍼모델 윤주 언니 나오셨던 아, 도스코어에 네. 우승하셨죠? 네 시즌 3 우승하고 아,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네. 출연 섭외는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아 제가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가 조금 무대 위가 더 무대 위보다 더 떨려요. 아 진짜요? 네. 무대 위가 더 떨리지 않나요? 아니요. 런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그 그래요? 느낌이라면. 이렇게 토크쇼 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막 손발이 막 저절로 떨려가지고. 아 진짜요?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세계 4대 패션 위크를 장악을 하고 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쇼에 오른 모델 1위. 와. 세계 1위예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뭐 좀 얘기하자면 어떤 브랜드에 이렇게 좀 쓰셨는지. 어 일단 제가 데뷔로 루이비통 쇼 그리고. 프라다 쇼도 했고 샤넬 쇼도 했고 뭐 미우미우도 했었고 에르메스도 했고 뭐. 이거 뭐 잘은 모르지만 다 했네요. 이 4대 패션 위크를 장악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 모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모델들에게는 꿈의 무대죠. 그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딱 첫 시즌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나라에서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모델분들이. 네. 네. 캐스팅을 볼 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모델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걸 이제 오디션을 보려면 다 기다려야 되니까? 네 쇼 하나 다 캐스팅을 저희가 가야 돼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해요 하루에? 첫 번째 시즌에는 한 16개인가 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여기 두꺼운 북 들고 하이힐 들고 컴카드 들고서 이러고 열심히 다녔죠. 몸이 딱 달라붙는 드레스 입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따로 오디션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캐스팅을 사실 안 보기는 해요 제가. 아, 그냥 바로. 네.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 뭐. 지금 이제 바로 이스큐스 뭐. 네. 유 해버 타임. 유 해버 타임. 아, 유 해버 타임. 유 해버 타임. 아. 첫 데뷔를 한 루이비통에 제가 지금 매 시즌마다 나가고 있고 익스클루시브도 한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독점이라는 거예요. 네. 디자이너가 이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른 쇼에 세우기 싫어. 한마디로 찜? 네, 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 근데 독점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미 독점, 시티 독점, 월드와이드 독점이에요. 세미 독점은 제가 이 쇼 전에 쇼는 할 수 없어요. 이 쇼 뒤에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번 시즌의 첫 쇼는 무조건 이 쇼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티 독점은 이 시티에서 하는 쇼는 무조건 이 브랜드가 하나. 예를 들면 파리면 파리는 무조건 루이비통만. 네. 그리고 월드와이드는 뉴욕, 런던, 밀란, 파리 다 합해서 한 쇼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아무튼 베네핏이 무슨 네. 브랜드 뮤즈가 되면 베네핏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베네핏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좀 할인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할인보다 좀 할인을 좀 아니 자기야 할인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DC. 아, 아
뒤치 좀 받으시냐고요. 디스카운트. 예. 어, 디스카운트도 받긴 하는데 선물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 디자이너분께서. 나 호텔에 키를 열고 들어가면은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야, 이거 영화에나 있는 얘기 아니야? 선물 이렇게 착 쌓여 있어요. 아, 기분 좋다. 와, 그러니까 이게 샴페인하고. 네. 이게 와. 아, 멋지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니, 여기서 오면 딱 대기실 쫙 열면은 형 그 은단 음료수. 아, 알았어. 은단 비타민 음료. 아, 정말. 아, 우리도 뭐 대접 받지. 아침에 그거 하듯이 딱딱딱. 과자, 과자. 그거 그거 음료하고. 양갱하고. 양갱하고. 맞아, 맞아. 아, 좋아. 기가 막히다. 우리도 뭐 또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남편분? 네, 제 남편. 아. 야, 아니 근데 또 어. 이게 저 웨딩 그 드레스가 에서 네. 그죠? 잘은 모르는데 이제 패션 쪽에서 하다 모델을 했다라는 건 프리패스 티켓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얘 파다 쇼 했어? 그러면 쟤 데리고 와. 이거였어요, 바로. 야, 근데 거기서 지금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 네, 결혼하려고 했던 당시에 비비톤 캠페인도 찍었고 머리 캠페인도 찍었고 캠페인도 찍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비비톤 캠페인 찍으러 가서 나 결혼해 라고 하니까 어머, 너무 축하해. 그래서 드레스는 어디 걸로 할 거야? 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 캠페인을 그 다음에 찍으러 갔는데 축하해. 근데 그래서 드레스는 어디 걸로 할 거야? 어. 근데 파다에 갔는데 그때 어떤 한 드레스를 봤는데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드레스 진짜 웨딩 드레스로 입어도 되겠다. 나 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흘려말했어요, 그냥. 근데 미우치 여사님이 그걸 딱 듣고 어? 그래? 그럼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쪽에 스타일리스트 팔짱 끼고 이쪽에 미우치 여사님 팔짱을 끼고서 너 그래서 면사포는 뭘로 할래?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래서 뭐 여기다가는 못 할까?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줬어요. 저는 사실 패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에 가봤어요. 아, 맞아, 맞아. 정말요? 네, 거기서 지디 봤잖아, 지디. 제가 그때 그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 작가의 역할로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패션쇼 우와. 앞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웅성웅성한 게 지디가 쫙 오는 거예요. 그 지디는 그야말로 그냥 와, 시크의, 시크의 끝. 지디가 딱 오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지용아 불렀어요. 지용아 했더니 딱 보더니 그 난리 났죠. GDC가 가고 나서 지디는 원래 거기는 시크하게 가는 거서 웃지도 않는데 당신 누구냐가 되는 거야. 거기는 많은 웨스턴 기자들이 당신이 누군데. 어. 아니 근데 원래 패션 모델이 꿈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예전에 진짜 소심해서 예전에 따돌림도 당하기도 했었고 너무 키가 크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이제 또 좀 학교에서 좀 키가 크고 그러니까 늘상 좀 집중을 네. 받고 예, 부끄러워서 일부러 좀 잡고 다녔죠 이렇게 아 일부러요? 네 잡고 다녔어요 괜히 눈에 띄기 싫어서 실례하면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79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73, 4였어요 굉장히 초등학교 때요? 네 중학교 1학년 때가 176이었고 친구가 정말 안 친한 친구였어요. 안 친한 친구 중에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아, 그 친구도 키가 컸어요? 네, 네. 갑자기 저한테 와서 소라야, 모델 에이전시 갈 건데 혼자 가기 조금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가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렇게.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 아, 이거는 또 왜 이러지?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아니 맨날 왜 따라간 친구가 데뷔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정말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해볼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한국에서 첫 데뷔 쇼를 한 거는 대학교 졸업 작품전이었어요. 무대가 이 공간보다 작았어요. 그렇게 작은 쇼였는데 무대에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내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 큐사인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의 어깨를 이렇게 탁 만지시면서 3, 2, 1,
꼭 해주시는데 오, 나가라고. 이 터치 받은 데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과 제가 탑에 섰을 때 앞에서 카메라 찍는 소리 그리고 제가 포즈를 잡고 딱 턴을 도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나 살아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아 이게 참 정말.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이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어 소라야. 아 성대모사예요?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예, 예. 어 소라야. 어 네 이사님. 어 있잖아 우리 해외 나가는 거. 어 네 기회 되면 나가야죠. 너무 좋죠. 어 그래서 4일 뒤에 나갈 건데. 4일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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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어 TV통에서 너가 보고 싶대. 그래서 오디션 보러 오래.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네. 거기에 되게 이제 유명하신 캐스팅 디렉터분이 계세요. 그녀께서 이제 나오셔서 오케이, 워킹. 어우, 살벌하다. 어, 얘기만 들어도 그 분위기 살벌해. 하이도 안 해요. 하이도 안 해요. 헬로 안 해요? 이거 딱 받고 오케이, 워크. 이래요. 그러면 저 걸어요. 오케이, 땡큐, 유 캔 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로비에서. 디자이너 얼굴도 못 봤어요. 영어 한 마디도 못했거든요, 저 그때. 근데 You can go home 이건 대충 알겠는 거예요. 아, 집에 가란 소리구나. 이게 다 떨어졌구나. 이제 난 집에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짐을 싸서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Hey, Sora, come back. 이러더니 뭐래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실제 거기 있는 거 같아. 표현력이 너무 좋죠. 사무실인 줄 알았어. 네. 그러더니 저한테 들어가서 옷 입고 와 이래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일단. 옷을 입고 걸었어요. 디자이너 앞에서 처음으로. 근데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영어를 내가 알아들어야지. 일단 한 번 더 걸어보라는 것 같아요. 걸었어요. 그렇게 한 다섯 번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 자꾸 아 막 이러시는데 갑자기 한 분을 부르더니 이래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루이비통에서 일하시는 한국 디자이너 분이신 거예요. 저한테 소라 씨 워킹이 너무 여성스럽대요. 그러니까 좀 더 남자같이 파워풀하게 걸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워킹을 했어요. 파워워킹을 했군요. 네, 파워워킹을 하면서 남자답게 하고 스트롱 아이 하면서 이렇게 빡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니콜라스 캐스피에르가 디자이너 분이신데 일어나면서 브라보! That's amazing! 하면서 와. 이거는 너를 위한 옷이야. 야, 최고의 찬사.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쇼를 했어요. 첫 쇼를. 야, 드라마네, 드라마야. 이거 우리 얘기 난 김에 소라 씨 한번 워킹을 한번 아, 살짝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하하. 네, 한번 좀, 야, 이거 또. 어?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소라 씨, 야, 이 런웨이. 자 그러면 한번 저 우리 소라 씨의 워킹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여기 딱 좋아. 아 진짜 멋있다. 아 이런 게 멋있어 이런 게. 어깨 안 흔들리고 걷는 거 있지? 아 어깨 어떻게 안 흔들리고 걷지? 와. 아. 와. 와, 야, 계속 눈을 파워워킹. 아 파워워킹이요? 아, 되려나 모르겠네. 허리를 쫙 펴시고 네. 턱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소라 씨 얘기 들었죠? 허리. 자신감 있게. 저렇게 왜 저렇게 걸어? 아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저 마지막으로 가면 되나요? 저 마지막으로 가면 되나요? 오야. 야 이거 쉽지 않네. 와, 그래. 쉽지 않아. 다르다 달라.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멋있지? 약간 리드미컬하게.
아 멋있어. 월클이다 월클. 조셉 진짜 이상했어. 이야 이것이 월클이다. 아. 아.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아 힘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못 먹어서 힘들고. 맞아요, 맞아. 또 운동하는 게 힘들고. 힘들어요. 맞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좀 더 힘드신지. 제가 저희 집이 진짜 대식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한 봉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아니고 다섯 개 들어있는 그 한 봉지예요. 한 사람이 먹진 않겠죠? 한 차례 먹는 거죠. 거기에 아. 밥까지 말아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무조건 1인 1닭 하고요. 한 사람당 그 피자 라지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그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김치 무조건 한 포기 꺼내서 다 먹고. 김치 한 포기를? 가족이 몇 분이신데? 아니 가족이 한 10분 되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 오빠, 저 끝. 식구가 4분이신데? 소라 씨도 그렇게 드실 수 있다고요? 진짜 제가 아. 프랑스 가서 제일 괴로웠던 게 바로 구운, 갓 구운 크루아상과 갓 구운 바게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바게트를 이렇게 딱 구우면은 와그삭! 바삭도 아니고 와그작도 아니에요. 바삭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모락모락 아. 나면서 여기가 쭈악! 그 찢어지는 거예요. 쭈악! 그냥이 아니고 쭈악! 쭈악! 하면서 멍게 모락모락 바게트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바삭! 진짜 바삭, 너무 쭈악. 맛있어요! 살구잼을 살짝 얹어서 살라미나 이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먹으면 점심 런치로 짱이고요. 아메리카노는 나는 지금 네. 야,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난 지금 랩하는 줄 알았어. 살구잼 발라주서는 어디 없나. 발라드 너무 발라드 발라. 뭐 있나? 쫙 찢어진 거 먹어본 적 있나? 확실한 거. 나의 포기한 것은 음식. 예. 네. 아니 근데 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얼마나 운동을 하시고 이게 관리를 하시기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빼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삐끗한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데뷔를 루이비통 쇼로 하고 뭐 독점이라는 걸 저한테 건 적이 있어요. 아까 건 것처럼. 그런데 바로 전날에 캔슬을 당했어요. 왜요? 너가 조금 부어 보인대 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 보인다? 뭐가 부... 그래서 제가 체중을 재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좀 더 부어 보여서 아 이번 시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쇼 바로 전날 저녁에 캔슬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뉴욕, 런던, 밀란, 파리 순이에요. 그럼 파리의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쇼가 루이비통 쇼예요. 그러면 저는 그 시즌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못 쓰는 게 끝이 아니고 네, 나머지 쇼로 그냥 그 시즌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조금 저를 채찍질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내 손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저를 채찍질을 엄청 하면서 살을 미친 듯이 뺐어요. 아니 근데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살을. 제가 그때 당시에 52kg 정도였는데 45에서 46kg를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5주를 물만 마셨어요. 예? 네, 5주 동안 물만 마셨어요, 그냥. 아니 그 영양분을 그래도 조금 섭취를 해야지 안 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났는데.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겠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건 이 몸이고 나 내 몸은 지금 정말 속이 다 걸레짝인데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예쁘대. So are you so gorgeous? So are you so beautiful? She's body is perfect. 이러는데 이게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모든 패션위크가 다 끝나고 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쓰러지고 누가 살짝만 내 손을 이렇게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사포로 긁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예민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저 그때 젊었어요. 젊었는데 와 이건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빼거든요. 식습관도 다 고쳤고 몸을 다시 되돌리는데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패션계에 회의감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패션이고 내 자신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패션계에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